요 아씨 이름 까먹었어요. UFC 요번 경기인데. 그것처럼 하나 그런 포인트를 하나 딱 이해하기 쉬운 거. 상대방을 찌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찌부? 네. 상대방을 밑으로 까는, 누르는 거죠. 이렇게? 네. 거든요. 지금 오스옥스, 저도 오스옥스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치고요. 사실 훅, 뭐 스트레이트, 훅 트레이트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 치고 체중이 앞으로 나가 있을 때 이 다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레알랑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뚝배기 사범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뚝배기 사범 호철입니다. 네. 아, 그, 형님이 체육관 오셔가지고, 반포 설해마을에 오셔가지고, 항상 이제 레슬링을 좀 하시거든요. 지금 레슬러로 이제 거듭나고 계시는 중인데, 오늘 이제 형님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뭐, 태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알람에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시죠? 일단 태클을 저도 레슬링 배우면서 네.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마추어 레슬링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생활체육에서 배우는 레슬링은 무릎을 꿇고 들어가요. 네네네네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MMA에서 레슬링은 무릎을 안 꿇고 들어가는데 이것까지는 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잘 이해를 하는데 네네네. 아, 무릎이나 이런 공격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네네네. 내려가면은 위험할 네네. 수 있다 해서 네네. 이제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국내 경기들을 싹 보다 보면은 이게 트렌드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사이드 태클이 많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 오. 그 상황들을 제가 보면은 조금 이해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기에는 제가 어떻게 상황 설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인사이드 태클이 많이 나오니 인사이드 태클을 들어갈 때 그 베리에이션들이나 인사이드 태클 들어가서 처리 방법들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그쵸. 형님, 사우스포시니까. 이 상태에서는 보통 인사이드를 들어가려면, 상대 사우스포고 제가 우스옥스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인사이드를 태클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이쪽 무릎이나, 이쪽 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위험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아웃사이드로 아마 저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웃사이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 기본적으로 상대 형님 우스옥스 한번 보세요. 요 상태에서다 라고 하면 자 인사이드 태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다리를 잡는 거거든요. 지금 오스옥스 저도 오스옥스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치고요. 사실 훅 뭐 스트레이트 훅 트레이트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 치고 체중이 앞으로 나가 있을 때 이 다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거든요. 네. 아, 그 제가 봤던 게 이런 네. 게 많았어요. 아,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방금 같이. 네. 아, 네. 여기서 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아마 요거 태클을 들어가셨던 분이라면 그 경기 중에서도 아마 스위치가 좀 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스위치가 되지 않으면 아마 스트라이킹 위주로만 연습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 앞다리가 계속 앞에 있어야 되는 포지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체중이 여기에 실려 있거든요. 앞다리에 실려 있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스위치가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각도 먹을 수 있고 스텝도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좀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체중이 일로 왔죠. 이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금 이제 형님이 뻗으셨던 것처럼 펀치 나올 때 내려갈 수도 있고 펀치를 막 섞다가도 오른손을 치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댓글에 AFC 오피셜은 아닌데 아이디가 AFC예요. 근데 그분이 뭐 태클 방어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의견도 있고 우리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태클 방어를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자, 만약에 형님 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형 다리 뒤로 빼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다리 뒤로 빼주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형님 이 다리가 왔죠. 예. 이 다리가 오면 안 돼요. 같이 멀어져야 되는 거죠.
예. 저를 찌부시켜야 되니까. 예. 자, 다시 기다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형님 더 멀어지세요. 더 가. 근데 멀어지시긴 멀어지시는데 중심을 못 잡으셨죠. 예. 왜 못 잡으셨냐면 이걸 오버옥을 못 꼈어. 예, 오버옥을 껴서 저한테 기대야 돼요. 다시 오버옥 끼고 그럼 기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멀어져. 더. 그렇죠. 이러면 중심 잡을 수 있잖아. 예. 이 상태에서 더 멀어지는 거야. 더. 그렇지. 예. 제 손이 풀릴 때까지. 레슬러들한테 약간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항상 코치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레슬링에서도 손가락 마디 하나만 다리에 닿아 있어도 태클이 끝난 게 아니다. 태클을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그립이 완전 다 뜯길 때까지 형님이 다리 빼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버 하나 끼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요. 혼자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게 방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해서 넘어지거든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방어가 이거 끼시고 이거 하나만 끼셔도 버틸 수는 있는데 이제 제대로 들어가면 형님이 제 머리 밀어내서 제 삼두 잡고요. 삼두? 그렇죠. 같이 빼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오케이. 네. 네. 이렇게. 네. 오복 딱 끼시고 다시. 제 힘 좀 줘볼게요. 자.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아마추어 분들이나 레슬링 태클 방어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 이 다리 하나가 만약에 이 다리 잡혔는데 이 다리만 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응.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혼자 했을 때 거의 넘어질랑 말랑 할 정도로까지 완전 넘어져야 돼요. 사실은 원래 되는 거? 그렇죠. 요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저희는 처음에 드릴을 알려드리잖아요. 네. 버피로.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쓰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형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요 아씨 이름 까먹었어요. UFC 요번 경기인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페이크를 하는 거죠. 위아래 페이크를.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제가 진짜 들어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해. 이거 생체 레슬링 대회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생체 대회 나가면 선수들이 이렇게 있다가 맞아. 반대쪽에서 날라요. 날라. 근데 이거보다요. 네. 이렇게 기술보다. 네. 원 포인트로 하나 딱 집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술적인 이해는 네. 레슬링을 배우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레슬링을 모르고 그냥 보는 사람은 그럴 거야. 분명히 제 왜 태클 방어 못해 나한테 그랬던 애들. 내가 맨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러 댕기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하나만 딱 생각을 했거든요. 얼굴에 팔을 걸어라 했어요. 언더로. 근데 그것처럼 하나 그런 포인트를 하나 딱 이해하기 쉬운 거. 상대방을 찌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찌부? 네. 상대방을 밑으로 까는, 누르는 거죠. 이렇게? 네. 못 일어나게, 못 일어나게 찌부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다리 하나만, 아까처럼 다리 하나만 빼보세요. 이러면 찌부를 못 시키잖아요. 근데 양다리를 빼야 찌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빼야 찌부시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눌러놓는 그런 이제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려드리기 싫어서 사실은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지도자냐? 유튜버냐? 아니, 자,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면.
알려주면 좋겠다. 네, 형님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운동도 오시고 운동 오실 때마다 컨텐츠도 좀 촬영하시고 같이. 예. 너무 좋습니다. 어, 형님 진짜. 저는 사실 레슬링하면서 아 가라데가 레슬링이랑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극진 가라데도 많이 밀거든요. 레슬링도 많이 밀잖아요. 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체형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레슬링에 적응되는 몸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 중인데 내가 레슬러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레슬링에 뭐 진짜 평생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레슬링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레슬링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도 대부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형님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뭐 이렇게 댓글로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는 레알람 시간이었는데요. 뭐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 형님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세요. 아 예. 형님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 뚝배기 선박님. 네, 뚝배기 선박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